안녕하세요. 네테라핌입니다. 오늘도 멋진 호러 피규어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전 영화 나이트메어에서 등장하는 살인마 프레디 크루거의 피규어입니다. 나이트메어 영화는 많은 속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프레디 피규어가 출시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네카에서 발매한 뉴 나이트메어 버전의 프레디 크루거 8인치 레트로 피규어입니다. 우선 프레디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긴 칼날 클로와 중절모 그리고 질무늬 스웨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프레디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살인을 즐기는데요. 대상의 꿈속에 들어가 가장 싫어하는 약점들을 이용해 괴롭히다가 죽입니다. 꿈속에서 죽으면 현실에서도 죽는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살인마입니다. 이제 박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게 그려진 프레디의 모습이 보이며 옆에는 프레디 피규어와 각종 파츠들이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박스 뒷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리얼하게 넣은 프레디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박스 아트 그림이 가장 눈에 띕니다. 무시무시한 눈빛의 프레디와 지옥처럼 활활 타오르는 배경이 멋지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듯한 프레디가 보입니다. 앞쪽에는 악마 형상의 얼굴과 종절모가 있으며 박스 뒤쪽에는 롱코트가 붙어 있습니다. 빠르게 프레디의 봉인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위로 끈들을 잘라줍니다. 가위로 끈을 자르실 때 끈을 잘 보고 잘라주셔야 됩니다. 끈을 정리한 뒤 프레디를 꺼내줍니다. 머리가 꽉 끼어 있어서 한 번에 잘 안 넣는군요. 드디어 프레디를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옷부터 보겠습니다. 옷은 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들면 근육질 바디가 보입니다. 바지는 가죽 재질로 되어 있으며 부츠는 PVC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지 뒤쪽에는 찍찍이도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손입니다. 원래는 면도칼로 만들어진 클러를 착용하고 있지만 뉴 나이트메어 버전에는 뼈에 칼날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관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입니다. 좌우 위아래 잘 움직입니다. 다음은 팔 관절입니다. 어깨 쪽에 관절이 있어 팔 벌리기가 가능합니다. 팔목 역시 관절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접을 수도 있으며 위, 아래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손목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팔도 같은 관절이 있습니다. 보시면 클로 쪽에도 작은 관절이 있는데요. 회전이 가능하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허리 쪽 관절을 살펴봤는데요. 아쉽게도 프레디는 허리 관절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리 파츠를 보겠습니다. 가죽 옷이라 조심스럽게 움직여봤습니다. 가죽 옷이라 그런지 움직임에 제약이 있습니다. 다리 찢기도 딱 저 정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츠는 PVC 재질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발목 관절은 딱 하나뿐이며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신발 바닥에는 네카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다리는 요령만 있으면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옷 때문에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번에는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머리입니다. 화상 입은 상처들이 아주 리얼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목 쪽에도 화상 자국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왼손 역시 진짜 화상 입은 사람의 손 같은 디테일이 느껴집니다. 다음은 오른손입니다. 뼈와 칼날 디테일이 상당히 멋지게 나왔습니다. 손바닥 표현도 징그럽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벗겨진 피부와 핏줄 표현을 잘 나타냈습니다. 볼수록 마음에 드는 클로입니다. 이제 프레디의 파츠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절모입니다. 시리즈마다 항상 착용하고 다닙니다. 다음은 악마로 변한 프레디 헤드인데요. 영화 뉴 나이트메어 후반부에 프레디가 불에 타 죽으면서 변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렌치 코트입니다. 옷을 만져보니 부직포 재질로 만든 느낌이 듭니다. 안쪽 옷감은 부드럽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져봤지만 옷깃을 잡아주는 철사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제 코트를 입혀보겠습니다. 옷을 입히기 전 가장 먼저 프레디의 손 파츠를 분리시켜줍니다. 팔을 잡으시고 가볍게 돌려가며 당겨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손목도 조심히 뽑아줍니다. 팔의 각도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입혀주시면 간단하게 입힐 수 있습니다. 옷을 입힌 후 안쪽 옷감도 정리해줍니다. 안쪽 옷감을 정리해야 팔이 움직입니다. 정리가 끝나면 이제 분리된 손들을 연결시켜줍니다. 옷을 입혀봤는데요. 코트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모자까지 착용하면 완벽해집니다. 프레디 헤드를 교체해봤습니다. 레트로 시리즈 처음으로 헤드를 교체해봤는데요. 처음이라 그런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얼굴도 상당히 멋지게 잘 나왔는데요. 사악하게 찡그린 표정과 얼굴 피부에 표현된 정성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레카 뉴 나이트메어 프레디 크루거 8인치 레트로 피규어를 소개해봤는데요. 클래식 호러 캐릭터답게 포스가 상당히 있으며 화상 자국들과 악마 얼굴 그리고 칼날 클로 퀄리티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 시리즈 최고의 매력 포인트인 옷의 표현 역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새해가 시작될 텐데요.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